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에게도 뭐 세 아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은 매일 선택이 있다고 말했죠. 가인처럼 살면 가인처럼 사는 것이고 노아처럼 살면 노아처럼 되는 것이다. 노아는 어떻게 살았나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여조수 마산교회 성도들은 아, 그 사람은 이렇게 산 사람이구나. 아까 이효령 교수 얘기를 했단 말이죠. 최고의 학자,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자신을 꺾기로, 그래서 나는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다 예수 믿어도 이효령이는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스스로 자신을 꺾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선택이거든요. 선택을 했더니 지성을 넘어 영생의 눈을 뜨고 영생의 눈을 떴더니 십자가라는 생명을 발견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왔잖아요.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도 누가 시켜서 거기 앉았나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앉으셨어요. 선택해서. 그러니까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추우면 가운데로, 사이사이로, 덥다 근처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시원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뭐 따뜻할 수도 있고. 전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육을 왜 할까요? 왜 우리는 교육을 할까요? 왜 학교를 세우고 학원을 세우고 가서 공부를 하게 할까요? 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교육의 목적은 첫 번째는 정보죠.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습득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목적은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만 아는 사람은 머리통만 크죠. 그런데 이 정보를 아는 건 많지만 그러나 두 번째 뭐냐? 그 정보를 가지고 인간답게 온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죠. 그게 진짜 교육의 목적입니다. 교는 가르치는 것이고 도는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해서 머리로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교로 끝나면 안 되며 도가 돼야 된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의 도를 전하더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도이어야 된다. 교는 가르치는 거다. 학교는 가르치는 거다. 그러나 수도하는 사람은 가르침을 삶의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을 한다. 기독교는 교로 끝나지 않는다. 수행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고가 뭡니까? 십자가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성경을 끊임없이 아는 건 교로 끝나지만 성경이 내 삶의 정보가 되고 지식이 돼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선택할까?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선택하게 만드는 힘, 그 힘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신앙이고 사명이고 직분인 거죠. 조금 더 부연하게 생각하면 이 중국의 뭐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전무후무한 사람이거든요. 공자가 뭐 노노맹자 중형대학 사서 삼경 뭐 사실 여러분도 알만한 유명한 그런 거의 공자가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아예 유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잖아요. 그 공자가 전국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중국에는 도덕이 없었습니다. 윤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사는데 여러 민족이 막 섞여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네 자식 잡아먹고 내 자식 잡아먹고 뭐 그냥 힘 센 놈이 다고. 그러니 공자가 보니까 이렇게 갖고는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공자가 노노 맹자 중여 대학 사서 삼경 막 이제 이 윤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서당을 열고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인간은 무슨 부자는 유친하고 부부는 유별하고 해가면서 뭐 군신은 왕과 신하사에는 뭐 의가 신이 있어야 되고 부모상에 부모 유신 친구 간에도 신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걸 계속 가르치기 시작하고 공자의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하는데 목적은 뭐냐? 인간은
이 도덕과 윤리를 지키지 않냐면 짐승과 똑같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 인, 의, 예, 지, 신, 어짐을 가리키고 의를 가리키고 그리고 예를 가리키고 지식을 가리키고 신의를 가리키고 그렇게 해서 이 중국의 근본적인 정신은요, 이 도덕과 윤리가 서리발처럼 쳐서 그게 있어야 그 엄청난 수십억이 있어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것이고, 그건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맞죠. 한 명이 됐든 열 명이 됐든 간에 수천 명이 됐든 간에 이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왜 듣고 있나? 성경을 왜 읽어야 하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쓰면 정보가 될 수가 있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크리스천으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힘. 한번 따라하세요. 선택할 수 있는 힘.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힘, 이게 신앙이에요.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아주 강력하고 파워 있고 정확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힘, 그 힘을 구비하고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읽고 이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원근 각처에서 정말 돌진하듯이 찾아와서 내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도덕과 윤리는 사람답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똑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선택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이렇게 선택할 거거든. 내 자신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3일 굶어서 살 빠졌다? 3일 굶어서 배고프다? 속담에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자, 3일을 굶었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3일을 굶어서 이제는 도덕과 윤리가 없어, 판단 능력이 없어, 나는 지금 당장 뭐 해야 살아?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당장 일단 내 입에 들어가야 살 것 같아. 그래서 도둑질이라도 하는 거야. 3일 굶어서 도둑질 하는 사람은 없다. 자, 3일을 굶으면 내가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상실되거든. 세 번을 예배를 안 드리면 이건 뭐 도덕은 윤리고 다 필요 없고 이거 뭐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당장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마는 거거든요.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육체도 3일을 굶으면 도덕이고 나을 게 뭐야. 내가 지금 죽겠는데 네 거고 내 거고 하여튼 간에 먹고 살아야지 뭐 내가. 이 상황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이건 인간은 뭐 단체도 안 되고 사회도 안 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3일 굶은 그런 정말 무분별한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혼돈의 세계에 빠지지 않고 내가 똑바로 서서 서리빨같이 정확하고 냉철하게 하나님 말씀에 원하는 그 선택을 하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요행과 재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리스천과 신앙인은요, 성경을 알면 눈동자가 그냥 반짝반짝하지. 그 속에 있는 영성과 지성이 칼날같이 감히 누가 허투루 와서 쓸데없는 소리 옆에서 해대지 않지. 아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가서 할까요? 보이스피싱 같은 소리하고 완전히 안 하지. 칼날같이 딱 서서 누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딱딱딱 하나님 말씀에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사실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첫 번째로 노아가 실수를 합니다. 노아, 실수해서는 안 되는 노아. 근데 그 노아가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아, 이런 고차원적인 조크인데 전혀 반응이 없네. 창세기 9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햄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자, 기대 막자니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퍼져나갈 세대가 홍수로 쓰러져 버리고, 노아로부터 세컨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
하나님을 의인으로 믿고 따르고 동행하던 참 벅찬 감동이 있는 이 노아의 출발인데, 안타깝게도 20절로 21절에 보면 노아도 별 수 없는 사람이었나.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 술을 취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알코올의 문제는 뭘까요? 술이 취하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여러분은 술을 모르니까 옛날에 많이 먹어본 제가 얘기 다 해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두 번째는 술이 내가 술을 먹고, 아이고 술 먹은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내가 술이 먹고,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술이 나를 먹고. 그 얘기는 뭘까요? 내가 지금 노아가 정신줄을 놓아버렸죠. 왜 이름이 노아냐? 정신줄을 놓아버렸네. 붙잡아도 시원찮아요. 정신줄을 놓았다는 얘기는요, 내가 지금 도덕과 윤리와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이 취해서 제 상태가 아니다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가 아니려고 하는 거예요. 삶이 굶어서 도둑질하는 상태 아닌, 술이 취해갖고 이게 뭐 이게 무슨 이게 똑바로 가는 길인지 뒤로 가는 길인지 역주행인지 똑바른지를 몰라고 자동차를 끌고 올라가서 고속도로 반대편으로 가고 앉아있는 이 상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이건 진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거든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술 취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이 차 똑바로 갑니까 안 갑니까? 절대 똑바로 안 갑니다. 아무리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정확하게 핸들을 붙잡고 이 차선을 지킬 만한 능력을 어떤 이유에든지 상실해버리면 그 신앙은 무너집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가족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와 그 자녀들이 세계를 새로운 민족으로 갈아치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딱 한 번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술에 취해서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술 먹으면 여러 가지 버릇들이 나오는데 이 양반은 벗으시네. 나도 옛날에 술 먹고 벗었,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군. 이게 나도 본 것 같아. 자세히 군대 생활할 때 보니까요, 그 앞에 술집에서 맨날 싸워. 보면 술 취한 것들이 막 싸워. 그럼 어떤 놈은 그냥 하루 종일 떠드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일단 술 취하면 벗고 보더만. 노아의 후손인 것 같아. 어쨌든 벗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준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마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IN이 들어간, 영어로 말하면 IN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거의 정신줄이 놓아집니다. 헤로인, 마약이거든요. 그리고 니코틴, 뭘까요? 담배, 니코틴이거든요. IN으로 끝나잖아요. 담배가 해로운 것이 중독성입니다. 코케인, 코케인도 사실은 마약과 되는 중독이거든요. 술, 담배, 마약, 약물, 도박, 이 군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거의 중독이 있습니다. 사기, 군, 도박군, 낚시군. 이 낚시꾼은 나쁜 꾼은 아니지만 이것도 엄청난 중독이 있어서, 이 낚시,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도 알만한 목사님인데 내가 이름은 전혀 못 되겠고, 이분은 철회회만 끝나면 저수지로 달려가셔갖고 그러면 밤새 철회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 밤새 밤낚시를 하시더만. 그러시던 분이 있어갖고, 야, 아무리 낚시가 좋아도 난 철회하면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그 또 가갖고는 포천 어디 가갖고는 천막을 치고 밤새 이걸 하시더만.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재밌다네. 어쨌거나 재밌으니까 하겠지. 크리스천의 삶의 현장 가운데 스스로 판단 능력을 상실해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를 끌고 들어가는 마약, 술, 담배, 도박, 어쨌든 뭐 습관이 할 수 없어요. 뭐 낚시꾼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뭔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든 하면서 뭔가 좋지 않은 잘못된 습관들, 이건 신앙생활의 독이에요.
어쩌면 노아는 스스로 정신줄을 놓아서 우리에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노아의 실수에 대한 새 아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는 새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나자빠졌어. 자,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자식들은 어떤 반응이 되느냐? 성경은 그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클로즈업을 시키고 있거든요. 자, 9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자 가나안, 가나안은 가나안 족속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있었던 가나안 일곱 족속, 이 가나안의 족속인데 가나안의 조상이 누구냐면 함입니다. 함이라고도 말하고 햄이라고도 합니다. 함족속, 햄족속.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 사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나자빠졌습니다. 옷을 벗고 알몸으로 나자빠졌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가 실수할 수 있고 부모가 수치스러운 일을 할 수도 있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내가 자식의 입장에서 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함은 아버지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범위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냥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그걸 갖다가 어쩌면 재밌다는 듯이, 아이고 아버지도 별 수 없나 봐 하면서 조롱하듯이, 아니면 비아냥거리듯이, 아니면 무슨 구경거리나 생긴 듯이 그런 식으로 그걸 가지고 형제들에게 알렸다라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선택인 거죠. 그 장면을 보고 함은 이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결과가 따른다. 한번 따라하시게,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는, 선택에는 결과가 따라요. 햄이 이렇게 했다면, 함이 이렇게 했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예측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샘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함은 가나안 족속이면서 나중에 흑인, 아프리카 이쪽 지역의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샘족은 아브라함이 샘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동, 그러니까 아시아 쪽입니다. 아시아. 저와 여러분은 다 샘족에 가깝죠. 이 샘족에 가깝고, 그 야벳은 뭐냐? 화이트 칼라죠. 뭐 이 얼굴이 하얀, 뭐 유럽, 미국 이 족속들은 다 야벳의 족속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얼굴을 돌리죠. 하체를 보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부모에 대한 그런 부분의 예우를 철저하게 자신들이 지키며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쳤다. 여기는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식된 아비에 대한 예우죠. 도리고 그리고 배려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공경하는 모습일 수 있죠. 자, 그래서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는 가서 떠들고 알리고 했지만 두 아들은 가서 그것을 덮었다. 어쩌면 굳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을 때문에 우리의 부모들에 대한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부모에 대한 또 가슴 아픈 문제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또 부모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애증이 섞인 게 부모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부모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세대에, 그 환경에, 그 여건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그분들도 노력을 했고 달려온 거지. 지금 내 기준으로 볼 때,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우리 엄마가 그거밖에 안 돼? 내가 어쩌자다가 진짜, 아유, 복도 지질이 없어갖고, 어머니 복도 없고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부모도 수치스럽고 나도 괴롭죠.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시대에, 그 상황에 그분들도 다 어린아이로 출발해서 자라는 과정에 그 나름대로 피투성이의 상처를 끌어안고 이겨 몸부림치고 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하지 않아도 그들 나름도, 그분들도 인간인데 뭐 연약한 인간이고
한때는 사춘기의 소년이고 소녀고 청년이고 아가씨고 그리고 중년을 겪었겠고 지금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 지금 보면 초라하게 짝이 없고 연세는 연만해서 자기 몸도 못 가르시고 그러실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분들의 그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조상 중에 누구 한 사람만 빅살이 났어도 우린 태어나지 못했잖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조상들 누가 누군지 뭐 3대 4대 올라가면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해. 뭐 참 희한하죠. 저와 여러분이 생명줄이 쭉 흘러내려왔는데 그분들의 생명줄을 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 3, 4대 후에 누군지도 모르거든. 저 같은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기억은 있어요. 할아버지 기억은 없어. 일찍 돌아가셔서 기억이 없어, 할아버지 기억은.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의 핏줄에 의해서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만 빅살이 났다면 저와 여러분 없다니까. 없다니까.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역시 우리의 주식 기준으로 볼 때는 아유 많이 만족하기 쉽지 않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존경받아 마땅하고 그렇죠? 부모나 우리의 부모 우세대는 존경받아 마땅하고 배려받아 마땅하고 우리 입장에서 그분에게 존재하게 했는데 그 이상의 뭘 원합니까? 그저 고맙고 감사한 은혜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의 부끄러움조차도 덮어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결국은 거룩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들의 아버지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고 결과가 나오겠죠. 세 번째, 새 아들의 선택에 대한 미래예언.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함이 선택을 했으니 함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됐고 샘과 야벳은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짧은 스토리 같지만 그들의 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에르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 노아 입장에서는 그 세 아들의 앞길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노아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노아로 하여금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저걸 떠나서 자기가 선택한 결과를 얻는 겁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부끄럼과 수치를 만방에 알리고 조롱과 우스꽝거리로 만들어버렸던 그 자녀가 안타깝지만 그의 미래는 올바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아주 조심스러우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슨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 이 정도 구원의 도리는 아니지만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했거든. 계명을 지키기라고만 말했는데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건 그렇게 선택하면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지만 하면 그 복이 없습니다.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 아까 말씀했죠. 셈은 아시아 쪽의 족속들인데 아브라함의 셈족이고 이어내려오는데 그래서 이 셈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그래서 그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가장 큰 교회, 각 교단의 가장 큰 교회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이란 나라도 있고 뭐 아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남미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순복음교회는 아니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도 대한민국에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도 대한민국에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도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한 겁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은
대한민국이 받았어. 대한민국이 받았어. 그러니까 이 셈족이 우리나라 제2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영적인 축복이 저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않냐므로 인하여 그 영적인 축복이 이스라엘을 떠났는데 그것이 저 로마를 거쳐서 저 미국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뭐 직접 오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 와서 여기서 엄청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그래서 우리는 말든 모르든 전 세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영적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저 대한민국에 내려진 성령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우리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는 얼마나도 아니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 인도네시아 가면 아유 목사님 한국에서 오셨죠. 아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네시아에도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고 막 기도의 능력 부어달라고 막 우리는 기도가 안 된다고 막 찬송은 막 3시간씩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려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인도네시아는요 찬송을 뭐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런데 기도를 못해.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와 어떻게 하면 기도가 되냐. 저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에도 저 대한민국에 있는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이 남미에도 임하게 사우스 아메리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가도 마찬가지. 싱가포르에 가면 저 콩이 목사님도 알지만 거기도 큰 교회가 이제 뭐 조 목사님 영향을 받아서 세우고 그랬지만 동남아시아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대만 뭐 싱가포르나 뭐야 성령의 역사 때문에 크고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작 지금 우리가 다시 성령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오로지 기도 가운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가운데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불가침하더라 그랬거든요.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셈이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이 야벳은 저 유럽이나 백인종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은 이 야벳의 백성들이 하잖아요.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심지어 저 러시아 또 하얀 종족들이잖아요. 그런데 좀 사상이 잘못돼서 지금 뭐 세계를 아프게 하지만 어쨌든 야벳은 영적 축복보다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물질의 축복은 받아도 영적인 축복은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지.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여기서 노아의 세 아들의 선택,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는 행동하느냐. 사실은 부모뿐만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는 달라져요. 자, 그래서 우리 어두스 만살교의 성도들은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잘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도 하루하루 순간마다 내가 내 인생에 바둑돌을 놓듯이 정확하게 선택을 하고 올바로 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선택의 능력을 끊임없이 키워야 돼요. 그건 방법이 없어. 듣고 묵상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3일 금식하면 3일 굶으면 도둑질밖에 안 돼. 술 쳐드시면 정신줄 놓으면 판단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 내 영을 굶주리게 해서는 안 되잖아. 내 영을 다른 걸로 술 취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 내 영을 힘없이 무기력하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영적인 능력을 아주 그냥 팔팔하게 칼날같이 서리빨같이 그래야 영이 살아서 그냥 눈도 초롱초롱하고 상황이 딱 영분별이 되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몸 놀리지 아니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몸을 아무 곳에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고 발걸어 움직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딱 판단하고 그 영적에 맞아서 마음가짐을 하고 행동거짐을 하고 나가야 그게 스스로를 안전하게 하고 그래야 그 가정을 지키고 사업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그 지역 속에 하나님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또 창대하는 축복도 주셔서
그 민족들을 이끌어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두스 환상교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매 순간 분처마다 가슴에 또 새기고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